예전에 그 거북이가 부산에서 그 풀코스 대접받았던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엄청 큰 거북이가 바다에 떠밀려 왔는데 그 이건 역물이다. 용왕이 보낸 사절이다. 그래가지고 부산 시장이 나와가지고 막 거북이한테 절하고 꽃가마 옛날에 태워가지고 그랬죠. 이렇게 막 돌고 이렇게 다시 바다로 보낼 때 거북이 입에다가 만 원짜리 이렇게 넣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슈카를 대접했거든요. 고향이 혹시 부산이에요? 아, 부산이에요. 마산입니다. 마산, 마산. 아, 그렇구나. 행님 마산입니다. 아이고, 시골에서 고생했네. 제가 슈카 부산 풀코스 관광도 오!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부산 풀코스. 이제 은혜 갚은 까치. 부산 풀코스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예전에 와! 그 기차 타고 가는데 내가 모셔갔어. 내가 기차 안에서 슈카 손잡고 자, 잘 봐. 이게 우리 기차라는 거야. 계속 개수작을 하고 또 서울 있죠. 점점 또 관광시켜주셨네. 기차 못 타봤을 거잖아, 서울에 살아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기차 안 있는데. 타봤는데. 직접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데려가가지고 노노노 달맞이 고개에서 바다 보면서 컵라면 하나 먹고. 회안 먹고. 회는 비싸니까. 학생 신분에. 회는 비싸니까 풀코스 가는 바다 보면서 새우탕면 먹었어요. 새우탕면. 그때 이미 새우를. 그 다음에 이제 서면에 가가지고 그 서면에서 또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나이트클럽에서. 아이고. 진짜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양심을 떡 싸먹었다는 말을 이런 데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새우에, 부산에 새우에. 대해서 그 뒤로 진짜 죄송하게 가면은 트라우마 나고 땀나고 그래요. 다음 걸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 아니, 근데 그래도. 누가 나한테 부산 돼지국밥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아, 돼지국밥도 싶어. 먹었어요. 돼지국밥 너무 맛있잖아. 역시 제대로 돼지국밥도 대접하셨네. 먹었어. 맞아. 아, 정말 생각해보니까 정말 풀코스네. 밀명까지 그게 하는 2000년입니다. 그때 등킨 도넛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 먹었는데 그거 빼곤 다 했어요. 그때가 12월 31일 정확하게. 1월 1일 전에.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해돋이보러 가자. 마지막 날인데 밤이었어요. 밤. 부산 풀코스로 갑자기 대접하겠다는 거야. 1월 1일 해돋이를 보면서. 그동안 은혜 갚아야지. 근데 내려가는 표가 없잖아요. 지금 표 없다 그랬더니 아 지금 가면 있대.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입석밖에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서울에서 부산 입석은 중간에 자리가 난 되는 거야.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 자리가 난다. 그렇지. 난 난단 말이에요. 대구도 아니었어. 한 시간만 서 있으면 나머지는 앉아서 뭐 갈 수 대전에서 있다. 날 수도 있고. 어, 그렇지. 곧단 뭘안 해. 그럼요. 그래. 곧단 말에 속아서 표를 끊었지. 그날 당일날 당일표를 끊고 12월 30일은 잘 이제 밤새 가는 거예요. 밤새 가는데 딱 타러 갔는데 기차를 딱탄 순간에 느꼈어. 이건 아니다. 입석으로 꽉 찼고 그때는 공중전화가 기차 안에 있던 때예요. 공중전화를 누가 밀어서 바닥에 놓은 다음에 그 공중전화 박스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화장실도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서 안 나와. 꽉 찼어. 꽉꽉 찼어. 꽉 찼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가는데 그게 직행도 아니잖아요. 그때. KTX도 아니야. 무궁화. 완행 중에 완행이야. 이렇게 가 이렇게. 6시간 반. 6시간도 더 걸렸어. 6시간 반일 거야. 우와 막 이렇게 가는데 1초도 못 앉았어. 1초도. 사람에 꽉 껴갖고 야 자리 난다며. 아니 내리세요. 아니 내리는 게 더 타. 6시간 반을. 그래서 부산에 도착했어요. 좋은 경험이죠. 뭔 좋은 경험이야! 젊었을 때. 돈 주고도 못하는 경험. 그게 부산 풀코스의 시작이었어. 나는 저는 머리 털라고 입성이란 걸 처음 타봤는데. 아니 젊음이니까. 젊음 입석도 같은 안 타보시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나 아니었으면 언제 입석을 타봤겠니? 그러니까. 그 젊음의 추억이지. 그래서 부산에 한밤 11시 도착을 했습니다. 인도네 인도. 그래서 밤 11시 12시에 도착했어요. 또 다른 친구. 그 친구가 아까 잠깐 나왔던 친구죠. 나랑 같이 알바했던, 내가 알바할 때, 니 부산에 살거 없지? 올라와라 했던 그 친구. 너 부산에서 뭐 하냐? 할거 없지? 니 와라, 여기 몸 주고 재워줄게. 지 친구들까지 끌고 와서 거기를 아지트로 만들었어. 아, 그 침대도 있겠다. 아, 거기 사장님이 나한테 와서 그랬어. 라면도 있겠다. 야, 우리 알바 좋긴 한데, 걔들 왜 집에 안 가냐? 그 친구가 부산에 있었어. 그 친구 집으로 갔죠. 그 친구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랑 같이 풀코스를 돌았다. 자, 이런 개사기설을 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 사기를 쳐도 이렇게 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친구랑 얘랑 제가 원래 여기 내리면 차로 마중을 나와서 너를 부산 풀코스를 해줄게. 쫙 거기 쫙 관광가 광안리 서면 가서 맥주 그치. 마시고 와 우리 그 풀로 그냥 한번 쫙쫙 그 뭐야 해 뜨는 그 모습 딱 내리자마자 당연히 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하고 얘가 하는 말이 딱 그거였어요. 전화 걸어서 왔다 갈 때. 진짜 왔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왔니? 그래서 야 오래 왜 오래 갖고 그
그때는 이 핸드폰 있던 때가 아니니까 공중전화가 안 돼요. 내려서 연락했지. 했더니 밤 11시 12시 이 이놈들을 자려다가 진짜 왔어? 야, 오른다고 오는 얘가? 아, 그럼 오래 자기 집 쪽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차를 지금 타고 간대. 그래서 알겠어. 했더니 근데 차가 자기 차가 아니고 어머님 차여서 빌려야 된다는 거야. 뭐 빌려올 수 있지. 빌려가지. 근데 같이 올라가지. 그래서 걔 집 올라가니까 어머니가 걔를 보더니 우리를 딱 보더니 이게 화가 나셨어. 이것들이 밤에 어딜 놀러 가려고 네가 또 그 뭐 안 좋은 친구들 데리고 차 몰고 가는구나 하고 둘이서 엄마하고 그 친구하고 싸우는데 나는 서울에서 6시간 반 입석 타고 왔는데 어머니 인사하려고 할 때 둘이 싸워.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어머니 차 안 타도 되는데 넌 잠깐 방에 들어가 있으래. 예! 방에 들어가서 안절부절 안절부절. 야 이거 둘이 싸우는데 우리 나가야 되냐? 야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야 나 혼나는 거냐? 어떻게 된 거지? 둘이 막 싸우는데 막 진짜 막 하더니 잉! 하더니 나가지 걔가. 어떻게 됐어? 차키를 쟁취해 왔다는 거야. 그 어머니하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방에서 안 나오시니까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차를 탔어요. 눈치 보고 있던 차를 탔더니 그 다음부터 얘기가 시작이죠. 얘가 말할 때는 자기가 뭐 아는 여자친구들도 많고 걱정하지 말아. 이상한 내가 꽉 잡고 있지. 3대 3으로 쫙 달리자. 그러더니 차에 타자마자 한 명씩 전화하는 거야. 누구야? 밤 11시 반이지만 놀러 나올 띠띠띠. 누구야? 안 맞네? 11.31일에. 누구야? 고증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영명 당시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영명 그러네. 핸드폰이 없네. 정확히는 보내려고 했으나 안 보냈어? 사실 뭐 보냈다며? 보내는 척 안 보냈다며? 안 보냈어? 영명이야 영명. 아무도 안 와. 아니 생각을 해봐. 너랑 나랑 같이 PC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가 한 게 게임밖에 없는데 부산에 아는 여자애가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풀고 부산 상식이잖아. 커먼 센스. 이 친구가 이렇게 상식이 부족해요 여러분. 내가 목에 살렸어 애를. 나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사기당했을걸? 아니 이 생각을 자, 생각을 아 생각을 네, 새벽 1시 정도 됐는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남자 셋이 추위죠? 추위에 바들바들 떠면서 차를 타고 그래도 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다라도 한번 보여야지. 좋은데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겨울바다 서면 겨울바다 끼익 어디로 갔어? 낭만있다. 해운대 딱 쫙 하고 싹 이래 파도가 탁 찍는 해변가로 탁 갔어요. 그러더니 창문을 띵 열더니 저 바다다. 저 해운대 어 그래 내려야지. 아니 여기라고. 봐. 창문 밖으로 봐 이거. 야 우리 안 내리냐? 1월 1일은 겨울이야. 야 우리 안 내릴 때 추워. 야 우리 집 앞인데 뭘 내려. 너 갔다 오든가. 진짜 그랬어요. 너 갔다 와 잠깐 우리 차에 있을게. 아 같이 가야지. 바닷가 고기래 갔다 오래. 또서 갔어요. 창문 이렇게 내려서 바다 애들 차가 출발하더라고. 출발. 다음은 서면입니다. 뭐 다음은 어딥니다. 도착하잖아. 창문을 내려 이렇게 여기야. 빨리 보래, 빨리 봐. 추워. 뭘 봐 여기서? 여기서 야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그러면 띠 올리고 다음으로 출발해. 이게 부산 풀 코스였어요. 아니 근데 부산 풀 코스 정말 추웠어요. 야 저 이딴 소리 하면서 아 추운 걸 어떻게 해? 간다가 창문 내리면서 부산 풀 코스 고객님.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왜 실패했어? 히틀러가 러시아에서 왜 실패했어? 추워서 그랬어. 추워서. 아 추운 건 어떻게 해? 내릴 생각 자체가 없어. 나폴레옹도 추위는 못 내렸어요. 부산 사람들이잖아. 동네 앞이니까 내릴 생각 자체가 없어. 강남역 구경시켜주겠다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내리고 조기야 조기. 추워. 그리고 다시 추워, 올려. 창문 빨리 닫아라. 창문 빨리 닫아. 추우니까. 와 히터 바람 나간단 말이야. 아 정말 추웠어. 근데. 그렇게 돌더니 포기했어요. 이제 부산 풀코스 못 포기하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삐져가 그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지금 호주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당대 얘기하는 거야. 너가 실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내가 아는 데가 이제 시작이야. 분명히 그랬죠? 자기가 단골이랬어. 단골. 가면은 뭐 다 된다고. 거기 벌써 뭐 나이트 그 웨이터분들이 나와서 자기 모셔 가는 그게 있대. 네. 걱정하지 말래. 네. 그때가 새벽 9시 40분 정도였어요. 3시쯤 됐어. 그때 이제 달릴 40분. 시간이죠. 딱 들어갔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내야 될 때까지 날처럼 본 거야. 둘이 다 날 쳐다보는 거야. 뭐 해도 안 내 뭐. 이것들이 만 원도 안 내, 만 원도. 자, 세 명 입장료인데 거기 나 부산 풀코스 하러 왔거든. 6시간 반 인도에 있었어. 그리고 뭐 서면이야, 뭐 해운대야, 뭐 이러고 오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날 쳐다보는 거야. 근데 웨이터가 벌써 자리를 잡았잖아요. 자리를 앉은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란 말이 입구가 아니라 안 낼 수가 없잖아. 그럼 지갑을 또
십몇만 원, 십몇만 원. 십몇만 원을 냈어. 알겠어. 테이블에 또 앉았어. 아니 앉고 나서 계산을 하니까. 2시 한 45분? 어. 그때 쫙 깔려있어 맥주랑. 맥주 다 깔려있고. 아니, 앉았어. 자 그래 왔으니까. 왔으니까 뭐 술이라도 맥주라도 한잔 하자. 근데 얘가 또 웨이터하고 기억나지? 웨이터한테 담배를 한잔 달라 그랬어. 사오라고 그랬죠. 담배 하나 사와. 아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었죠. 웨이터가 담배를 사다 줬어요. 네. 그러니까 담배값을 주는 거야. 꽃지를 줘야죠 또. 꽃지를 안 주고 웨이터랑 싸워 거기서. 진짜? 아, 나는 6시간 반 서 있고 드디어 부산 와서 뭐 좀 놀려고 그러는데 웨이터랑 뽀찌를 앉아갖고 거기서 웨이터랑 싸우고 있어. 난 이제 뭐 하려고 앉았는데 또 눈치 봐 또. 왜 싸우나? 또 싸워. 야 그냥 주면 안 될까 뽀찌? 10,000원 내가 줄까? 내가 줬어요 그래서! 10,000원 이렇게 싸우지 말고 가시라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담배 피면서 계속 뭐라는 거야 저 새끼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내가 돈 낼게 자기가 준 것도 아니면서 아 뭐 저 뭐 인간성이 뭐 어쩌고 개 아, 됐다. 다 됐으니까. 내가 됐지, 됐지. 술 한잔 하고, 자, 나가서 춤이라도 추자. 춤이라도 나가낼 거 아니야. 그 나이트니까. 뽕이라도 뽑아. 자, 건배 하는데, 기억나죠? 건배 하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야. 좀 못 들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아, 진짜. 대체 이게 뭔가 그랬어.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 단골이라며? 이거 무슨 노래야? 그랬더니, 혹시 끝났어요? 끝났대. 우리 거기 2시 45분에, 술 다 시켜놓고 십몇만 원 결제하고 심지어 담배 해갖고 춤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나가려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나이트 사건은 저도 피해자예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그 친구 지금 호주에 있는 야 돈은 내가 냈는데 왜 네가 피해자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정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은 가해자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둘은 피해자다. 피해자. 우리는 같이 연대해야 돼. 3시에 나왔어. 2시 45분에 들어가서. 거기 쌓여있는 맥주도 못 마셨어요. 그러니까. 한 병 입에 물고 나왔어 이렇고. 춤도 못 췄어. 그 문 닫는데 빨리 나가래. 뭘로 갔어 그럼? 아니 그래서 맥주병 이렇게 들고 있다가 네, 네. 그다음에 나가... 우리가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니? 아니야. 왜 밥을 갔니? 나가야 되냐고 했더니 나가야 된대. 네. 45분 들었는데 이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그 외템이 없지. 너 여기 많이 다녀봤다며 이렇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처음 와봤다. 그 친구 진짜 알죠? 처음 와봤대 자기도. 야씨 처음 와봤다고 미안하다고 아 그거 몰랐다고. 추우니까 노래방이나 갈까? 그래. 그래서 노래방이나. 그 부산까지 가서 6시간 뭐 서 있고 가서 뭐 서면 보고 한 다음에 맥주 하나 들고 노래방 들어가서 노래방에서 재밌었어요. 3시간을 노래를 부르는데 열받아. 3시간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들은 1시간 부르더니 너 계속 불러라. 이러니까 또 자는 거야 둘이. 또자 거기서 쳐자고 있어 깨 이것들. 자 맥주도 마셨겠다. 아니 잠이 오는데 자야지. 잠이 오니까 자는 거야. 그러더니 한 6시쯤 혼자 잘 놀더만. 뭐 런이라 뭐 이거 혼자 혼자 노래 부르 2시간 동안. 야 이 도그 베이비들아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6시쯤 되니까 2시간 자고 부시시시라더니 화내지 마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밥 사줄게. 그래. 아침이라도 제대로 먹자. 막 부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부산대 앞이었나 보다. 이거 부봐야지. 부대 앞에. 부대 앞에 가서 돼지국밥. 돼지국밥. 4,000원이었나 그때? 찌개지. 3,000원이었나? 그거 하나 사줬어요. 걔네가. 그건 사주더라. 다행이다. 4,000원에 3,000원짜리. 다행이다. 돼지국밥. 하나 있다. 나 그거 먹으면서 바로 올라가는 그 저 뭐야 이제 기차로 안 가 인도 기차 뛰어갔고 올라가는 고속버스 우등 고속버스 발 피고 누워 잘 수 있는 거 우등으로 끊어갖고 돼지국밥 먹으면서 바로 출발 서울로 그래갖고 뭐야 출발한 게 6시간이니까 돌아 그 12시간 돌아오는 것까지 하면 15시간에 걸쳐서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 풋코스를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부산을 이미지가 안 좋아. 야 너 그걸 다 기억하니? 돈 주고도 못할 소중한 경험. 기억력이 좋은 거니 아니면 그만큼 추억이 많이 우리 어머니 모르시더라 거니? 얘가 어디 갔다 왔는지도. 밤에 나가겠습니다 하더니 아침에 낮에 들어오더니 애가 욕을 하면서 들어오니까 어디 갔다 들어오길래 얼굴 만족이 됐어. 마셔도 되는 거니? 아 그럼요 마셔, 마셔. 여러분 아 진짜입니다. 하나의 거짓 없는 사실이에요. 슈카도 먹는 음료. 네. 이러면 광고 들어오니? 광고 들어온 거야. 아 예. 슈카가 마시는 음료? 네 광고 들어온 거야. 아 슈카월드로 광고 예.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저 안 하잖아요 이제. 네. 와 네, 그 다음부터 진짜 네. 죄송한데 부산 한동안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막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야. 아, 근데 저도 그때 좀 힘들긴 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피해자 또 하나. 야, 넌 부산에 사는 놈이. 피해자 투. 나도 그때 그 친구, 그 호주에 있는 그 친구 지금도 우리 단톡방에서 얘기해요. 근데 1월 1일에 뭐 설날인데 뭐 이렇게 부산 오면 부산에. 자기가 이제 뭐
쫙 한번 이렇게 돌겠다. 난 나도 그 말 믿었지. 근데 혼자 가기는 좀 이제 돈도 없고. 고유명사. 제가 15시간 만에 그 대학교 때 돈을 얼마 쓴지 아십니까? 15시간 만에 잠도 못 자고 부산 서울을 강원랜드 간 왕복만 몇 시간이고 뭐 뭡니까? 교통비에 그 15분 나이트비에 그 중간에 뭐 노래방비에 뭐 맥주비에 담배꽃비에 얘네 돼지국밥 4천원 빼고 다 내가 냈어. 세 명 거를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인생의 소중한 경험. 돈을 주고 젊은 날의 추억. 우리 젊은 날의 추억을 그렇게 이렇게 쌓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절대 웃음이 안 났습니다. 그때. 와. 네, 두 명의 피해자들과 함께한 어떤 부산 풀코스 여행. 저는 나름의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추억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즐겁게 하고. 네가 당해봐야 안 추억이지. 저도 당했지만.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나름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맨날 술 먹을 때마다 얘기해요. MSG 하나도 없고요.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걔 요즘도 가끔 저한테 그래요. 호주 오라고. 호주 살거든요 지금. 너 같은 거 가겠냐? 오면은 오면은 자기가 풀코스가 있대. 뭐 호주 골드 코스트 해변에 자기가 뭘 준비해놨대. 뭐 오페라 하우스를 간다더라. 겨울에 오라는 거야. 거기에 게다가 자기 친구들도 많고. 이거 뭐야? 이거 조그만한 거 차 운전하는 거. 레이싱도 해주고. 카트. 호주 친구들 소개 다 해주고 온갖 걸 다 해주겠대. 막 사진을 막 단톡방에 막 올려. 무슨 뭐 해변에 막 뭐 반짝반짝해. 호주 근처에 안 갑니다. 대단한 소리하고 앉았네. 대단한 소리. 내 씨 호주도 당일치기하고 올 수 있어. 대단한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호주에서 아마 돼지국밥 같은 거 하나 먹이고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캥거루 국밥이. 아, 나 안 가 안 가. 뭐 뭡니까 그 백인 친구들 막 이렇게 근육 좋은 애들 막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하고 막 쭉쭉 빵빵한 막 그런 막 비키니 입은 분들이 막 널리는 해변일 것 같지? 가면은 뭐 안 봐도 지방 이상한 휙휙이 안 돼 했다가 야 우리 밤 더운데 굳이 나가야 되냐? 어디 캥거루 농장에. 야 저기 코알라 있다. 코알라 있어. 야, 빨리 봐. 빨리 봐. 야, 지나간다. 지나간다. 창문 올려 이제. 야 여기도 노래방 있는데. 잠깐 아 PC방 가고 싶다고? 한국식 PC방 가서 그냥 앉아서 야, 느린데.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호주 안 가야 돼. 요즘도 호주 오라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호주 풀코스래. 내가 맨날 야, 그거 가겠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해. 자기가 나를 초대해 주겠다는 거. 우리를 초대해 주겠대. 그럴 거면은 그래 초대면은 내가 생각해 볼게. 파워볼. 자기가 그거를 매주 사고 있대. 너 초대하려고. 진짜 그랬습니다. 파워볼인가 뭔가 있어요. 호주에서 미국 그 돌아가는 로또. 로또. 요번에 뭐 당첨금이 1000억이라는 둥, 뭐 2000억이라는 둥 매주 사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래. 기다리면 뭐 당첨되면 그걸로 준다고. 풀코스로 부른다고. 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과거의 부산은 이제 젊은 날의 추억이었다면 이제 뭐 늙은 날의 호주로 비행기도 입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야 10시간 입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월드 코믹스 잘 되면 다음번에 호주로 가서 호주로 가서 그 친구 섭외해서 게스트로 얘기를 들어봐야 돼. 가해자 얘기도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돼. 사고 칠 수 있는. 걔는 일단 말을 하고 보고 있거든. 말을 하고 뱉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라이브로 가야죠. 아, 걔는 위험합니다. 예. 네. 범상치 않은. 아, 굉장히. 예. 코믹스 구독자 100만 달성하면 호주 간다. 희빵님도 같이 가셔야죠. 왜 같이 가야죠? 좋아. 100만 가자. 100만 가자. 우리 카메라 들고 다 호주 가자. 100빵 비용 다 내가 냅니다. 이거 100빵 비용. 돼지국밥 하나 빼고 다 내가 냈어. 지 담배값도 내가 냈거든. 지 담배값도. 호주 가자. 호주 100빵이야. 호주 가자. 호주 가자. 아, 그것도 기억나네. 중간에 그 차 타고 가는데 옛날에 바퀴가 고장 나서 자기가 그 바퀴를 바꾸는데 뭐 20만 원인가 들었대. 듀라제가 냈어. 그거는 옆에 있는 애가 냈고 더 웃긴 건 자기가 엄마 차를 지금 사실은 몰래 몰고 나온 건데 기름이 빠지면 안 된대. 원래대로 또 만땅으로 채웠네. 기름값도 냈어. 야, 나는 몰래 나갖고 나온 건 몰랐는데 엄마가 기름 빠진 거 알면 안 돼. 운전하면서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바퀴는 옆에 친구가 내고 준아재가 내고 기름값은 내가 내고. 안 돼. 요즘 유가가 많이 싸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보다는. 호주에서 봐요 다음번엔. 호주 라이브 갑니다. 호주. 내가 갈 것 같냐? 부산 풀코스에 당했는데 호주 갈 것 같아? 이번에 입성 말고 호주 풀코스네. 호주는 비즈니스로 갑시다. 비즈니스로. 호주 같은 소리 하고 야 인간적으로 내가 퍼스트는 내가 니들 호주 저 뭐야 기차로 가면 내가 보내줄게. 야 내가 퍼스트는 봐줬다. 기차로 가 기차로. 시베리아 횡단 기차 내가 예약해줄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 입성. 갔다 와. 소리 갔다 와.
시베리아 횡단도 괜찮은데? 그러게요. 시베리아 횡단. 좋은 경험, 재밌는 경험. 네,